여기가 바로 김종수 평양 제사공장 노동자 합숙입니다. 제가 설문조례 취재지로 이곳을 정하게 된 것은 여기가 바로 서로 각이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합숙이라는 점에서였습니다. 그럼 이곳 노동자 학생들이 2021년 설문조례를 어떻게 보내는지 화면 취재 시간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기 합숙에는 매 층마다 열이 실습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합숙생 처녀들이 열의를 하게 되는데 참으로 이채로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설명절 축하합니다. 제가 이렇게 명절날에 찾아와서 동부들의 휴식에 방해가 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무슨 요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민정부 신문의 희명한 떡국하고 이동은 탈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뢰감이라는 저도 덕무주 수업에 끼워서 같이 요리를 해도 이러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이 인상에 남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떡국은 이 닭고기 국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도 닭고기 국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부터 떡국은 꿈국이 국물로 해야 정말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꿈 대신 닭을 쓰는 기념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신일령입니다. 조동문입니다. 정신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경영은 집이 어디입니까? 전집이 한정입니다. 한정 어디요? 우리 어머니도 고향이 한정인데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하십니다. 괜찮습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나이는 몇 살입니까? 18살입니다. 18살? 그렇게 합숙에서는 첫 설명드리겠구만요. 예, 좋습니다. 사실 어른이든 이해감정으로 살고 계시는 전대명경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약속했답니다. 요새는 저희들의 사람은 직접 열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명적인데 부모님들께 안부는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모님들께 전화로 인사도 드리고 우리들의 계획을 준비 말씀드렸다는 불만을 드리고 계시던지 이걸 좀 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입니다.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는 지하 사이고 어머니는 여기 사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집을 떠나 사시겠군요. 예. 그래서 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명절을 세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절에는 꼭 온 가정이 모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새벽잠이 많았지만 새벽에도 자지 않고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드리겠다고 떡국을 만들곤 했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서 죽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경놈과 떡국을 잘 만들겠구만요. 떡국이 느낀 일경놈의 가정 생활과 그리고 또 오늘의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예, 어제쯤에 떡국감이랑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칠흥전지와 당비설전지 또 다른 동무들이 우리 합숙생 동무들을 축하해주겠다고 어제 안았겠습니까? 정말 부러진 따뜻한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생뜨는 것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한 가정의 딸이었지만 오늘은 푸나쿤 대가정의 딸이로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온 세계가 우러르는 우리 평양 또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우리 광장에서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긍지가 넘쳐납니다. 그렇습니까? 황희동은 나이가 어떻습니까? 24살입니다. 24살. 그럼 신뢰감이라면 한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물어봐도 이렇겠습니까? 예, 물어보십시오. 어릴 적에 성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체로 개학날에 선생님들이 성원에 대해서 물어보곤 하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곤 했습니까? 물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성원이 있지만
나는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어머니가 요리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의 뒤를 잇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물론 부모님들의 뒤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어머니의 모습을 잇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록 알려지는 않고 보여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얼마나 보였던지. 그런데 이 지금이라도 크롤이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저 사람 직업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어렸을 때 바라던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왓지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합숙이 열의 실습상까지 있으니 향이 동네에게는 여기가 엄청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추억역에 합숙에 왔을 때 열의 실습상이 있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더 반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나의 어렸을 때 소원까지 헤아려주는 어머니가 늘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명절날이나 실습이 또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여기 실습장에서 열의를 하곤 합니다. 동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여기 열의 실습장이 막 따뜻하게만 여겨집니다. 우리 오늘 필요하면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일어나는 하루였습니다. 이들은 가정과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과 정의 거리는 결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중앙 뚜락에 한 핏줄을 입고 사는 사회주의 우리집, 사랑과 정으로 차넘치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참모습을 이 다른 하루 속에서 그리고 서박한 모습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